네, 안녕하세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준덕입니다. 오늘은 디딤이라는 종목 이거 재밌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주가는 위치는 오늘 올랐는데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 많이 판거 같고 우선 매출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패는 당할 것 같지 않은데 업종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았나 보죠. 대량 보고서가 있어요. 대량 보고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김성훈. 아 이거 웃겨가지고 이분이 지금 되게 웃긴 게 보고사유 디딤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지분 추가 매수 집념이 있으신 분이고 재밌죠? 물타기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뭐 평가가는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무언가도라고 지금 직업을 적었는데 최대 주도가 됐어요. 딜메이커 김상훈 지금 이메일 주소에서 화나 있는 게 보이죠? 18살 물타다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보유 목적 필사즉 필생 즉사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지금 대단한 신념으로 지금 각오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한것 같아요. 최대 주주로서 디딤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추가 매수함 추가 투자함 그 끝이 무엇이든 멋있네요.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어제 장내 매수했네요. 많이도 매수했네요. 3,380원에.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28년 동안 꾸준히 투자 오래 하긴 했네요.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7, 8년생.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근데 슈퍼개미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주식을 잘했거나 뭐가 있겠죠? 7, 8년생. 47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거의, 20살부터 주식을 했네요. 아무튼, 요렇고, 요분이 무슨 주식을 갖고 있냐면, 다른 것도 알아볼까요? 그래서 요분이 갖고 있는 주식 찾아봤는데,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네요. 요거, 뭐,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주식을 잘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디딤 저거는 우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렸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가가 용이 되겠네요. 뭐 대충 보더라도 그리고 제널루션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네요. 제널루션 이것도 뭔가 준비하는 것 같죠? 한번 뭐 무슨 종목이냐 알아볼까요? 제널루션 신스틸부터 한번 볼게요. 신스틸 보고 두 번째 제너럴 로션으로 볼게요. 신스틸 뭐 자동차 분야인 것 같아요. 뭐 월봉상은 뭐 바닥에 있고 바닥 종목을 매수해서 재건 쪽이네요. 재건 관련주였고 그리고 제놀루션인가요? 제놀루션 얘는 무슨 주식인가 봤더니 요분이 맞나요? 상무이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름만 가지고 찾고 있어요. 부광약품 실적으로 갖고 있는 건가? 뭐냐 보면 여기 회사가 괜찮아요. 오늘 튀긴 했네요. 보건약품 김상원. 이것도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진짜 몰빵인가 보네요. 찾아보니까 신스틸 그냥 몰빵
국방인 것 같죠? 진짜 디딤 아이고 그러니까 돈을 아이고 아쉽네요. 디딤 아까 제가 보긴 했는데 김상훈 씨. 그렇대요, 김 씨가. 경영권 분쟁 중이라 하네요. 보통 유럽은 올라가긴 하거든요, 주식이. 근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진짜 몰빵인 거 봐요. 디딤 ENF 이거 몰빵인 거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 이거 그냥 재미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사명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건 1500주를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소액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500주 디딤이 찐이네요. 디딤 470만 주 갖고 있네요. 많이도 갖고 있네요. 아무튼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슈퍼개미 김상훈 씨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전주 회사 살겠다. 근데 이 정도 디딤대첩 무언가도 대단하네요.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손절이랑 추가 매수. 주식을 엄청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장내 매수 통해서 작년부터 사모았는데 유토막 난 거예요. 본전은 가겠죠. 디딤 ENF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도 하고 쿠팡에서도 하고 디딤 뭐 이런 거 연안식당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보네요. 동태탕 알찜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탈출하는지 목숨 걸었거든요, 이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더라도 지금 이 정도 의지면 세력들도 도와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